얼마나 걸려? 네네, 한 장만 뽑으면 돼요. 얘들아 이건 개싸움이야. 알겠지? 안녕하세요. 재승 그 선글라스도 껴. 아예 신상 보호를 위해. 목소리가 제 목소리인데. 괜찮아, 삐 처리해줄게. 그 아니 저 뭐야? 음성 면접? 음성 면접 해줄게. 선글라스. 그렇게 누군지 모르겠다. 말하는데 신빙성이 너무 없을 것 같아. 파란색 피야 뭐야? 자자자, 자 갈게요. 그 오늘의 토론이 열리게 된 계기는 어제 강재희와 정재열의 여느 때와 같은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거죠. 네. 정재열이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어? 제이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나한테? 그랬더니 제이가 아, 나 요즘 생리할 때가 된 거 같아서 짜증이 나는 거 같아 라고 했는데 정재열이 아니 씨 생리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짜증을 내는 거야? 아니 씨 생리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짜증을 내는 거야? 아 일단 내가 아니 왜냐면 사건의 발단 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너의 와이프 될 사람인데 너의 아기를 갖기 위해 자궁벽이 허물어지는 고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다가 옆에 있던 이재승이 옆에 있던 땡땡 PD가 아니 씨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길래 요 자리가 이제 생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생리 때 남자한테 짜증을 내는 게 괜찮은 건가? 짜증을 내도 괜찮다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니 씨 나랑 무슨 상관이냐 쪽이죠. 아. 그 저희가 잠깐 1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회의실에 피가 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잘못되면 개싸움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보다 그래도 인생을 더 사신 저희보다 훨씬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저희 부사장님까지 모셨습니다. 부사장님이 요즘 출연을 한번 하고 하셨잖아요. 어 그때 댓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연예병이 걸리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밖에 다닐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다. 그런 사람이 있나 요즘에? 그건 진짜 심각한 거고. 야 과열되면은 네. 이거 이거. 아. 자 일단 뭐 먼저 그 제가 서두에 던진 이 사건의 발단. 반박할 게 있나요? 아까 뭐 사건의 발달. 네. 발단. 발달은 아, 발달한다. 아시무상. 네. 아니 씨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천지 저 신명께 고하노니 저는 그런 말을 절대 한 적이 없고요. 아. 저 단지 이런 물음을 던졌을 뿐이에요. 그래 너가 아프고 짜증나는 건 정말 정말 100번 이해가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야기를 끊지 말아주세요. 이 새끼 신 안 믿는다고. 말아주세요. 아 예. 내가 XY 염색체라서 XX 염색체의 그 고통까지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짜증을 내는 권리가 당연한 건 아니지 않냐. 자그마한 물음을 한번 던졌을 뿐인데 아하. 그게 어떻게 아시무상이 돼서 돌아오는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당장 어제 기억이잖아요. 예. 어제 제이 씨가 그 말했을 때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죠? 아니 씨 그런데 불통은 누가 알아줘. 아 그러네요. 갑자기 기억나십니까? 네 갑자기 생리통을 얘기하다가 나도 내 애기 낳기 위해 정자 만들기 위해 가끔 고환이 존나 아픈데 그건 누가 알아줄 거야 씨발 이러고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네, 그 뒤에 있어요. 말도 기억나십니까? 네, 뭐래 자기도 미래를 위해 자취를 네. 한다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마다 아프다고 네. 그때마다 아프다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얘기를 했죠. 네. 미래의 아기를 위해 자위를 하는데 딴 여자를 보고 자위를 하는 게 과연 건강한 것이냐. 그랬더니 정재 씨가 한 얘기. 나는 상상을 딱 미친다. 제일의 상상을 네. 라는 얘기를 해서. 여기 엄숙가 지금 토론 땅에서 상상 딱 때리지. 아 죄송해요. 상상 자위.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생리할 때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이 글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자친구가 생리할 때 막 진짜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힘이 되어주고 어떤 말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되고 또 어떤 행동들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이 청년의 마음씨가 곱습니까? 자 여기에 달린 답변 뭐라고 달렸을까요? 네. 그냥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 어쩜 이런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했을까요? 너무 대변했다. 네. 방금 말씀하셨죠? 네.
이게 당연시되는 문화가 저는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아, 남자의 아, 순수한 그 걱정되는 마음을 짓밟는 이 답변입니까? 네. 저 한번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여자친구 생일을 할 때 잠시만요. 저 위로해주고 아, 공감해주고 그러고 싶어 아니면 깝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뭐가 더 편해요? 플랫 한번 사본 적 있나요? 생일 주긴 알아요?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들을 하지 마십시오. 제 말의 핵심은 네. 이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겁니다. 네. 생리 중인 여자가 네. 아프고 괴롭고 그런 거는 네. 알아요. 그 안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프겠죠. 네. 너무너무 아프겠죠. 네. 근데 그 아픔이기 때문에 이 꼴은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괜찮다. 네. 이거 아니다 네. 이 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세요. 이 사진을 봐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은 또 어떤가요? 이쪽은 굉장히 여자, 여성이 고함을 지르고 있고 네. 남성이 이제 쪼다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쪽은 우울해 있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신력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 인사이트. 자, 이 기사의 제목은 놀랍게도 네. 이것입니다. 생리하는 여친에게 좋은 남자가 될 수 있는 방법 7가지. 생리에 관련된 인사이트의 기사인데 이런 사진이 떠돌고 있어요. 네. 이게 당연시되는 지금 사회적 인식이 깔려있다는 거죠. 네. 생리 중인 여자는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 아하. 토라져 있고 남자가 이렇게 위로하는 게 당연하다. 네. 이런 기저에 깔린 의식이 네. 전 잘못됐단 말입니다. 아하. 물론 저도 제가 생리를 하고 싶... 하고 싶어요. 제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네? 하고 싶습니다. 그 전 이게 궁금해요. 예. 분명히 맨 처음에 예. 그 여자친구가 생리할 때 아, 예, 예. 사귀었을 초반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예.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이 씨가 배 아파용이라는 한번 한마디를 하셨을 때, 네네네. 네, 아~ 과연 우리 남자들은 저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아~ 짜증도 내기도 전이에요. 그냥 누워서 배 아프다라고 했을 맞아요, 뿐인데 정재열 씨는. 말없이 약국 위치를 알아봐요. 자, 갈게요. 갈게요. 말없이 약국 위치를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냐? 뭔가 바리바리 사들고 왔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배파용 한마디에. 자, 갈게요. 그다음 어떻게 하나? 약을 건네줘요. 아, 너무 로맨틱하다. 네. 진짜 로맨틱하다. 네. 진짜. 왜? 수익가의 정도. 왜? 왜 맨 처음에? 여자친구를 사랑할 때는 배 아파 용이라는 말 한마디에 타이맥놀도 네. 사다 주고 초콜릿도 사다 주고 해줘. 막말로 다 해줬는데 네. 지금은 관심도 없으니까 얘가 짜증을 나던 말든 짜증내는 얘가 짜증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사랑이 식은 걸 합리화하는 거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제가 이 현상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짱을 보여주세요, 다시. 첫 번째 짱이요? 네. 저기 뭐라고 써있죠? 배 아파요. 아, 저게 짜증인가요? 아니죠. 아. 저것은 짜증이 아닙니다. 네. 저것은 애교스럽게 아. 파이용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때는 저랬어요. 지금? 자, 아. 배 아프잖아요? 아 씨발 배 아파! 아 씨발 배 아파! 이렇게 나갑니다! 제이가 제이가 아 씨발 배 아파 이런다고요? 오는 날이 제이가 아 씨발 배 아파 이런다고요? 인트로에서 이기고 싶어서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물론 과장이 좀 있었겠지만 배 아파 용으로 오면 괜찮아 용으로 간다 용용 법칙! 용엔 용으로 아, 간다! 용엔 용으로 간다! 그렇죠! 드래곤 드래곤! 용용! 네. 용용 죽겠지! 네. 짜증으로 먼저 다가와서 네. 이게 나도 이제 수익가위가 네. 나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죠. 사랑에 식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재열 씨는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나요? 예?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저한테 짜증 낸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저는 근데 아무 이유 없이는 그런 적 없는 거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는 예. 없다. 재열 씨가 주식에서 이제 굉장히 큰 돈을 까먹었을 큰 때 큰 돈을 잃고 그때 실제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는 이해를 했죠. 네. 그래서 얘가 짜증을 내더라도 아 괜찮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제이 씨가 그랬죠. 어,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을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나 걱정됐어요. 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어떻게 내가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고라는 네. 고민을 했었죠. 네. 그쵸, 그쵸. 근데 그에 반해 재효 씨는 네. 짜증내는 게 권리는 아니잖아. 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대신 사이드 주식 갤러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짜증내도 인정? 안 인정? 이거는 뭐랄까요? 그럼 저도 한번 이제 네, 이런 네.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여초 카페의 커뮤니티의 회원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짜증내도 인정? 노인정? 어, 야, 나 손에 땀이 나네. 어, 저 너무 무서워. 이게 지금 사람 판이에요. 아, 저 정재열은 잠깐만, 저 한마디만 할게요. 아,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퇴결하겠습니다. 이쯤에서 퇴결하겠습니다. 저도 커뮤니티 하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맞아, 맞아. 그냥 여기서 커뮤니티 하나. 커뮤니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커뮤니티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진짜 아무 관계. 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사실 뭐 너무 당연시하게 그 짜증 받아줘야 된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죠. 네, 그 월경 전 증후군이 있어요. 호르몬 노예. 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는데 급격한 호르몬 변화 및 호르몬 불균형, 비타민이나 무기질 부족 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온대요. 이 증상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복부 팽만, 유방의 통증, 피로, 갈증, 팔다리 부종, 시력과 성욕의 변화, 우울, 불안, 병적 부족 등 무려 150가지 이상의 증상들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예. 우리 재열 씨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오늘 뭘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제 예. 여성들의 이제 생리통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저주파 마사지기가 있어요. 우와. 그걸 혹시 불안에 붙이고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아랫배 밑에 그쪽에 붙이면 돼요. 강도를 천천히 올릴게요. 네. 아, 나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이거? 아, 하기 전부터 무섭다. 지금 어때요? 지금 방송 상태가 어때요? 아, 예민해! 잠시만! 잠시만!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이제. 부터 한번 갈게요. 어, 살살이 막. 어, 움찔움찔거려요, 배가. 지금이 생리통이 별로 없으신 분들의 정도예요, 지금은.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올라가? 이거 배 안에서 엄마가 너무 계속 죽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제 제일 아픈 상태. 빨리 죽고 있어. 너 빨리 아아아아 계속 이래? 계속 그래요. 심할 때는 아 왜 짜증을 내요? 아 재열 씨 짜증을 내요. 재열 씨. 재열 씨 짜증 내요. 오 진짜 아파. 자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제 남자친구 입장 해볼게요. 어 자기야 어디 아파? 아 일단 말 안 걸었으면 좋겠네. 어디 아파? 자기 똥 마려면 빨리 화장실 가. 자기 배 아파? 자기 똥 마려면 빨리 화장실 가. 자기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야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 갑자기 어 패턴 바뀌었어. 어때 어때 진짜? 너무 짜증 나는데? 너무 예민해져. 약간 근데 10분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아, 한번 해볼래? 그 뭐 비단 생리뿐만이 아니죠. 이제 남성으로서의 고통도 저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여자분들이 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성이라서 겪는 고통도 있고 남성이라서 겪는 고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입장 차이를 가지고 아 씨발 나도 나대로 힘든데 왜 짜증내고 지랄이야. 난 고관통 있는데 씨발 내가 왜 알바야?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네? 서로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면 어떨까. 네네. 여자분들도 내가 배가 아프고 지금 힘들지만 얘도 밖에서 얼마나 일하느라 고생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네네. 남자분들도 아 내가 밖에서 많이 린치를 당하고 왔지만 내 아기를 갖기 위해 나중에 이렇게 잠복이 허물어지도록 아픈 걸까 라는 이해를 서로 해주자.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대신은 이제 납득됐나요? 네. 그렇겠습니다. 이거 한번 찾을 것 같은데? 못했죠? 솔직히 말해. 못했어요. 솔직히 못했죠? 못했어요. 아무튼 뭐 이 영상을 통해서 부디 어디서 퍼가지 말아주시고요. 어떤 이슈와도 되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자. 우리 서로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듭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